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어느덧 11월로 접어들며 늦가을로 향해가고 있는데요. 예년에 비에 큰 추위는 없어 완연한 가을을 즐기시기 좋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중부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전라해안과 경남권 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어 해안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전라는 맑은 하늘 아래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한낮 25도까지 오르며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하루 사이에 기온차가 무려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텐데요. 건강 상하지 않도록 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라 아침 최저 기온은 정읍 13도, 여수 14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순천 25도, 광주 24도, 목포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11월 3일 금요일에는 중부지역부터 비가 시작되어 4일 토요일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오전에 전국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5일 일요일에는 중부지역과 전라권,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일 목요일부터 11월 6일 월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1도에서 17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25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m에서 1.5m, 서해와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로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면 신체가 금방 피로감을 느끼기 쉬운데요. 이럴 때 따뜻한 차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틈틈이 챙겨드시기 바랍니다.